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1.74%, 코스닥도 1.74% 동일하게, 참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동일하게 소주전까지 똑같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환율이 1418원 22전을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 뭐 3일 전이죠. 불과 3일 전까지 144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단기간에 20원이 빠졌는데요. 예전에 이 환율에서는 이 1원도 중요합니다. 10원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10원 단위가 엄청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단기간에 20원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원하고 있다 라고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일부 제공했던 것도 팩트다, 사실이다 라는 거고. 자, 유가가 87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9027억 원 매도, 외국인이 3838억 원 매수, 기관이 5143억 원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691억 원 매도, 외국인이 1150억 원 매수, 기관이 532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더 상승시키는 부분을 나타냈어요. 자, 오늘 지수를 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코스피 지수가 상방이 좀 열렸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가 2350포인트까지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갭으로 오늘 돌파가 나오면서 좀 더 상승 랠리를 좀 보였는데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 갭이 지금 붙었어요. 갭으로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상방에 있는 요 자리 235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갭으로 돌파한 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최근에 매매할 때 삼성전자 기준가 55,000원 밑으로 모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추천도 삼성전자 추천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대형주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SK이닉스가 10% 수익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셨던 분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수익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결국에는 SK이닉스도 기준가격 밑에서 매수로 대응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했을 때 그것을 수익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대응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정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해서 이 호재다, 그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로 우리가 오늘 매수를 들어간다, 그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자, 대형주는 빠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런 보수적 관점을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재 대형주 매매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네 가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미국 석유 수출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말은 뭘까? 바로 물가잡기를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 유삼성은 어떤 모습을 그릴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추후 시장에 대한 방향과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될까 라는 부분까지 추천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원유 수출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건데, 자, 보시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원유 수출이 늘어났어요. 왜 이럴까요? 이 시기는 뭐가 밀접하다? 바로 물가가 올라갔던 시기에 밀접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그냥 그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유가는 현재 87달러예요. 그 말인 즉슨 미국은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반대편인 OPEC 국가들은 지금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를
그러니까 50달러까지 내려가면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에 지금 빅스텝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11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빅스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야 되는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겨울에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얼마만큼 이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를 이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전 세계 증시의 바닥이 어디가 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분야에 대한 실적, 그리고 지금 DX 분야는 이제 우리가, 지금 DX 분야는 디바이스 익스퍼리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가전 분야와 모바일 분야가 함께해서 47조에 대한 실적을 나타냈고, 자, DS는 디바이스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23조에 대한 매출을 나타냈고, 디스플레이가 9조, 그리고 하만이 3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삼성이 어떤 부분을 앞으로도 공략할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DS 부분을 보더라도, 반도체 부분을 보더라도, 자, 메모리가 15조라는 것은 나머지 비메모리와 기타가 8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메모리 분야는 이미 과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위 3개 업체가 현재 글로벌 메모리 80%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거는 더욱더 확장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작년에 지금 현재 10조를 영업이익을 나타냈는데 올해 5조거든요. 메모리 분야가. 이 말은 결국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당히 가라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에서는 이 메모리 분야를 다시 자기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숨겨져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이끌어낼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모바일 분야가 32조를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은 결국 모바일 분야가 가장 많은 매출을 지금 차지했어요. 45에서 50% 정도 매출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분야를 버릴 수가 없다. 모바일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가전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가전 부분, 로봇, 그리고 소비자 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진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나 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부가치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로봇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자 가전에 대한 고사용화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에 대한 쪽에 대한 신기술, 신IT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늘 대형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기본적인 소스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의 앞으로 핵심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이 내용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꾸며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항상
트렌드에 맞게끔 트렌드를 먼저 선점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식 잘하고 싶으신 분들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셔가지고 023-4990-4449번으로 연락하시면 이벤트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방 수익률 1위 뭐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에서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경제TV 오후 8시에 방송하니까요 많이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스마트 팩토리 AI를 담당하고 그런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죠. 삼성 SDS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씨가 모두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배력을 공고히 해놨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 12만원 선을 기준으로 하방해서 13만원 상관없습니다.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포인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반도체팡이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표면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장비주와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바닥을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자, 영풍정밀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틀 전에 추천했던 기업이다, 그죠? 근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삼성전자는 다음에 특집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하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